세 번이나 침수된 청주 복대동은 5년 전 폭우 때도 큰 침수 피해를 입었던 곳입니다. 똑같은 피해가 없게 하겠다며 우수관로 정비 등 다양한 공사를 진행 중이었는데 5년 동안 마무리하지 못한 이 공사가 오히려 침수를 부추기게 됐습니다. 이채원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새벽부터 세 번이나 침수된 복대동 일대 집안은 주변보다 1.5m나 낮아 물이 쏠릴 수밖에 없는 깔때기 구조입니다. 이 지점에서 하천은 범람하기 일쑤, 수위보다 낮은 우수관은 무용 지물입니다. 5년 전 이곳을 포함해 비하동 일대가 수해로 24억 넘는 침수 피해를 본 뒤 청주시는 이듬해부터 439억 원을 쏟아부어 먼저 우수관로를 2배 이상 넓히는 공사부터 시작했습니다. 툭하면 범람하는 가경천 인근 지점을 피해 낙수차가 있는 하류 지점으로 배출구를 옮기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폭우 당시 침수 지점 주변 공사는 공정률 90%. 2019년 착공 이후 8.7km 관로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시가스며 통신 관로 이설에 교통 통제 문제까지 이런저런 이유로 추진이 더뎌졌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주시의 대책은 양수기 두 대가 전부였습니다. 갑작스런 비에 대비해서 양수기, 오톤 양수기를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수위가 상승하면 기존 하수관이 배수 기능이 수월하지 않기 때문에 최단 기간 그 수위 상승에 대해서 대비하지 못했던 것 같고요. 반면 똑같이 상습 침수 구역이었던 비하동 일대는 앞서 주요 관로 정비 공사가 끝나 피해가 거의 없었습니다. 상인과 주민들은 이달 안에라도 또 비가 쏟아지면 속수무책으로 지켜만 보고 있어야 할 판이라며 울분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17년도에 저희가 큰 액수의 피해를 입고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또 다시 전혀 나아지지 않은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또 피해를 입으니 그런 부분이 너무 속상합니다, 제가. 청주시는 이제서야 이달 안으로 주요 우수관로 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년 6월까지는 복대지구 전체에 대한 침수 예방 사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